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그 숲의 신전을 클리어했는데요. 이제 빛의 세계로 나와서 마을로 돌아갈 겁니다. 이쪽 길이 맞나?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링크는 역시 불러야죠. 무르기는 오카리나 때부터 최고의 달리기 수단. 엄청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마을에 갔어야 될 텐데 대충 앞에 부분은 기억이 나서 무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납치되어 있을 텐데 그 어디지? 카카리코 마을인가? 그쪽으로 가면은 구출할 수 있을 거예요. 스킵이 안 되네요. 우체부 아저씨는 오카리나 때 나왔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주라의 가면에서는 인상이 깊었어요. 세계가면 나왔는데도 변모를 전달하는 프로 정신. 아무튼 지금 어둠의 세계 쪽으로 쓸데없는 건 다 스킵하고 싶은데 건너뛰기가 되네요. 여긴 왜 안 되는지 늑대로 변신해서 그런가 봐요. 처음에는 그냥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공식 설정 립이라고 했다가 그거를 전에 읽어봤더니 늑대라더라고요. 여기는 아이들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어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맡아야지 그 냄새를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는 이벤트 영상인데 그냥 알고 있는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봐도 게임 진행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워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번에 그 기억해야 된다고 했던 위치가 대충 이쯤일 텐데 거기에서 다리를 들고 오게 되면서 워프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워프 위치는 좀 전에 만든 위치고요. 이게 또 그냥 하다 보면 한 시간을 그냥 있어서 방금 시계를 앞에다 놨습니다. 시간 정도 그냥 진행하면은 저는 편한데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조금씩 잘라서 30분 정도 잘라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키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센서를 켜고 문을 건너왔습니다. 나는 너무 부가할 텐데 생각 없이 잡아버렸네. 워프를 위한 이벤트가 또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뒤에 두 마리가 더 멀리 있으니까 앞에 한 마리를 먼저 잡고 한 마리를 한 번에 잡았어요. 이쯤 되면은 스킵해줘도 될 텐데. 여긴 스킵이 되네요. 하지만 물방울 없는 이벤트 영상은 스킵이 안 되죠. 영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이쪽 마을에는 좀 찾기 힘든 곳에 벌레가 좀 몇 마리 있어서 일단 안에 들어오려면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시면 되고요. 진행을 하려면은 지금 나뭇가지 같은 게 없는데 센서를 켜야 돼요. 센서를 켜면 이벤트가 진행되고 옆에 갑자기 불이 붙어 있고 막대기가 생겼죠. 불이 꺼지면 다시 붙이면 되고요. 야숨이었으면은 막대기가 타버렸을 텐데. 자,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그 센서 켜면은 동상이 움직여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3개를 먼저 얻고 뭐 석상이 있어 보이는데 딱 기억이 없는 걸 보면은 특별한 건 아닌가 봐요. 미드나잇 도우머고 밖으로 나왔고요. 한 마리 있으니 땅으로 도망갔어요. 귀찮은데 결계가 최고죠. 복잡 못했으니 자녀 벌레들을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체 지금 하나 있다고 뜨는데 집 안에 있나 봐요. 잡았으니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자, 그러면은 다음 집인데 여기도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아닌가 보네요. 지금 집 안에 못 들어가는 걸로 보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요. 다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붙여야 들어갈 수 나올 것 같은데 나뭇가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지? 맨난로 안에 숨어 있어서 부딪혀도 안 나오. 여기 옆에 보물상자가 있네. 먹을 수 있나? 그나저나 나무 막대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나? 위쪽에 또 한 마리가 있어서 잡았고요. 아마 여기 밀면 뭐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없네요. 막대기는 어딨지? 그냥 부딪히면은 나오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막대기가 없어 보이는데 한번 부딪혀 보도록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괜히 저 경로로 앞에 있는데 딴 데 갔어요. 그러면은 불이 붙은 벌레가 나와서 불 붙은 벌레는 다른 집인가 봐요. 그럼 이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왔더라. 여기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집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위쪽에는 없어 보이고요. 맵에도 안 나오긴 한데 뭔가 있게 생겼잖아요. 자, 보시면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 앞집에 지붕이 뭔가 이상하게 생겼죠. 저리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실패했네요. 그러면은 이쪽도 건물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겠죠. 건너편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했는데 아니었나봐요. 박스를 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뒤로 밀어야 되는 어디 집인지 기억을 안 나는데 포탈 판매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집인가? 집은 들어가는 방법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0분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시계를 좀 늦게 켜가지고 가물가물 하거든요. 여기인가? 잠깐 떨어질 수가 있어서 잠깐 조심했고요. 망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래. 들어가는 방법이 아 그냥 바로 옆에서 안 되는 여기 창문이 깨지거든요. 돌진을 안 해서 안 깨졌나 봐요. 여기가 아마 폭탄이 있어서 건물이 파괴되는 그 집인 것 같습니다. 뛰어내렸는데 아니었나 봐요.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Yes.
개체 세 마리만 잡으면 강제로 울프 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을에서는 다 끝났어요. 오 부서 이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여기는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아마 고런 산인 것 같아요. 고런들이 잠들겠네. 다행히 제대로 온 것 같은 게 여기 저 하얀 점들이 찍혀있네요. 여기 스팀이 무서운 곳입니다. 드디어 하울링이라는 걸 할 일이 생겼네요. 여기 또 검술 배울 수 있는 거라. 점치킨 위치를 딱딱 맞춰줘야 되는데 실패하네요. 조금 틀려도 괜찮은가 봅니다. 그러면은 하울링이 또 해야 되네요. 그럼 고대의 용사 늑대가 같이 하울링을 해줬던 것 같은데. 나오죠? 이제 검술을 배우러 어디로 오라고 하고 사라질 거거든요. 총 8개인가?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도에 위치 하나 찍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지도에 찍어줬죠. 스팀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근데 뭐 미드나이트가 뭐 많이 도와줘서. 워프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고요. 여기는 네 마리. 한 마리는 먼저 잡아주고, 밖에서 뭉쳐있는 세 마리를 잡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저 한 마리 때문에 계속 못 잡았던 추억이 있어서. 여기 한 마리 붙어있고요. 스팀이 안 나올 때 올라가셔야 됩니다. 스팀 나올 때 가시면은 많이 아파요.
길이 작고 올라가시는 게 좋은 게 여기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스팀 안 나옵니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떨어질까요? 여기 고런 온천이었던 것 같은데. 화살이 활성화돼서 뭔가 떨어졌던 것 같고요. 이제 인간 링크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대화할 필요가 없죠. 철방패랑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여기서는 안 팔 테고 폭탄 샵은 아까 불 붙여서 태웠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게 맞을 거예요. 일단 지금 30분 정도 것 같긴 하지만 다음 던전 앞까지 가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안 될 것 같네요. 그런 이벤트를 하려면은 막아야 되는데 무게가 가벼워서 안 되거든요.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